한 주의 시작부터 무더위의 기세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비까지 내리며 높은 습도가 체감 더위를 더 끌어올리겠는데요.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수원, 용인이 35도, 안산과 화성, 오산과 평택, 안성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태풍 종다리가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이번 주도 찜통 같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제철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혈액순환도 촉진시켜 피부 미용과 니코틴 해독에도 탁월합니다. 복숭아 꼭지 주변에 상처가 없는지, 골이 선명한지 확인하고 실온에 보관했다가 먹기 1시간 전쯤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으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